안녕하세요, 만빅입니다. 냥코전쟁 들어왔습니다. 오늘도 신뢰전도 4성 어드벤처 대살림부터 깨보죠. 아, 천사, 뭐 어쩌라는 걸까요? 우리에겐 라면이 있죠. 쿨 줄여서 라면만 나가도 끝인데 사실. 그게 더 개꿀잼일까요? 아니면 이런 애들 써보는 게더 개꿀잼일까요? 쿨 줄여서 라면만 나가는 게더 개꿀잼이겠다. 고기를 다 빼고요. 양콤보에다가 돈 하나 넣을 필요 없겠지? 라면만 먹자. 덱을 미리 짜고 왔는데 갑자기 더 개꿀잼 생각이 나서 바꿔주고 있고요. 초반엔 쉬우니까. 쉬운 곳에서 개꿀잼 못해보면 나중엔 못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럴 때 해봐야지. 나 여기에 또 어울릴만한 애 없나? 저기 고기가 하나 있는 건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. 천사 어울리는 사신. 천사에 엄청 강하다. 이런 애 왜 안 써? 얘 스펙 검증된 애거든요. 플러스 20 19나 되네. 레벨 빨도 엄청나겠네. 사실 비쿠리맨 시리즈 중에 얘네 셋이 제일 갓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. 자, 요렇게 하면은 약간 대형 유닛도 있고 밸런스 잘 맞았죠? 라면이 다 할 거지만 돈은 있나 근데? 뭐 있겠지 뭐. 없음 말고. 일단 연구력 5초 줄이는 거는 진짜 개꿀이죠. 제가 사실 요 얘를 뽑고 싶었던 이유도 그라비티라고 그래야 되나? 이름 뭐야 너. 어쨌든 얘를 뽑고 싶었던 이유도 다 순전히 냥콤보 때문 아닙니까? 두 칸에 연구력 중. 여기 연구력 대까지 생겨버렸으니 중대하면은 거의 중대한 일이 일어난 거죠. 너무 두들길 것 같은데 뭐 할 수 없고요. 최선을 다해라. 만렙은 찍고 돈은 한 푼도 안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? 아닌가? 밀리나? 의외로 밀당이 잘 될 수도 있고요. 라면도 죽긴 죽잖아. 죽을 때 조심해야죠. 갑자기 성까지 밀려들어서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라면 혼자서 만렙을 찍어버렸고 적재적소에 잘 죽어주기까지. 여기서부터 다시 미는데 시간 걸리면 그 시간이면 돈이 가득 차겠죠. 그 돈을 추진력으로 이용해서 1, 2, 3, 4, 5번 바닥바닥 뽑아주면은 참 좋겠죠. 냥컴이 위에 냥콤본 말고 지정된 애만 뽑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이게 토글 방식으로 해가지고 양컴 켜놓고 뽑으래 안 뽑으래 이렇게 지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잠깐, 얘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 잠깐만요, 성 터져요? 큰일 날 뻔했고요. 딴소리 헛짓거리 하다가 게임 터질 뻔했고요. 열심히 돈 모아놓고. 아, 이게 다 2초가 아니네요. 야, 이 고양이 연기는 정말 쿨이 길구나. 양산 딜러라고 보기도 좀 민망한데? 5초를 줄여줬는데 저렇게 길다고? 일단 앞에 새놈은 쿨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.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1초 정도 차이 나는 듯? 그리고 뒤에 두 놈이 또 쿨이 비슷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쓰면 되겠네. 돈은 일단 남고요. 더 이상 출격할 수가 없다고? 아, 공 따가 되네? 그러면은 죽인데 한참 걸리지 않을까요? 연기가 때릴 수 있는 거린가요? 못 때리는 거린가요? 어? 돈이 부족한데? 왜 부족하지? 연기가 좀 때렸나? 히트백이 된 거 보면은? 근데 지도 쳐 맞고 있는 거 보니까 때릴 것 같지 않네요, 별로.
그냥 뭐 라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듯? 히트백 안 되고 때릴 수 있는 놈이 몇이나 있어. 라면밖에 없죠? 멈추기, 초뎀, 뭐 하여튼 나름 엄강 다 해봤는데, 데려와봤는데 그냥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였고 라면이 다네. 라면의 고명 같은 거죠. 라면의 고명을 잘 안 올리지 귀찮아서. 라면은 그냥 끓여 먹으면 되지. 거기다 뭘 넣어 넣기는. 뭐 하여튼 해냈습니다. 누가 해냈는지. 라면이 다 했지 뭐. 근데 라면만 넣기는 좀 그래가지고 나름 안 써본 애들 중에 에일리언이래 천사 대항 애들 넣어봤는데 뭐 그냥 그렇군요. 결국 주인공은 하나뿐. 자, 위험한데 여기는 에일리언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메탈이 좀 자주 나오는데 빨리빨리 잡아줄 수 있는 운빨이 좀 필요하다. 자, 일단 크리티컬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넣어놓긴 했는데 얘는 사거리가 짧아서 안 닿을 것 같고 얘 사거리를 잘 모르겠어서 넣어본 거예요. 그럼 때릴 수 있는 결국 둘인데 잘 터지면 이기고 안 터지면 좀 힘들다. 그리고 초신이 에일리언은 좀 밀어줘서 앞에 노출을 시켜줘야겠죠. 그런 작전입니다. EX 레어엔 100%가 없나? 살짝 아쉽네요. 자, 일단은 노수가 치면 죽겠죠? 그러면 초신이 나가서 좀 두 배로 돈을 벌거나 밀어 죽이거나 좀 해주시고요. 이제 크리티컬도 좀 모아보고 노수가 발차기에 맞았으면 조금 아플 뻔했는데 다행히 노수가 맞진 않았군요. 돈이 따따블로 막 들어오나요? 그렇네. 돈이 미친 듯이 따따블로 들어왔는데 다 낭비되었고 초신이 좋구만. 일단 좀 멈춰서 크리가 좀 터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더니 어떤 새끼가 밀었어. 아, 얘가 밀었구나. 중요할 때 밀어버리네. 뭐 좋을 수 있죠. 라인 유지가 되니까 좋을 수 있어요.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. 와, 돈은 미친 듯이 들어오네. 초신 하드 캐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살림살이를 아주 풍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. 초신이 진짜 터졌다. 저게 연속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잘 안 터지면 또 나왔죠. 둘이 모이기 시작하면 답이 좀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우리도 많이 모였군요. 크리가 이 정도 모였으면 됐죠. 그리고 초신이 돈을 엄청 벌어줄 줄 알았으면 좀 더 과감하게 양산 딜러를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? 뭐 딱히 필요하지도 않고요. 이것이 운빨이다 희망편인지 아니면은 그냥 당연히 깨지는 조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안 터질 땐 또 무지 안 터져가지고. 자, 일단 노수는 상당히 좋은 캐릭터입니다. 아무도 관심 없는 캐릭터긴 하지만 EX 레어에서 속성 상대로 저 정도 딜이 나오는 캐릭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거리도 좀 되고 띠디딕 하고 있으니까 금방 터지겠죠. 당연히 금방 터져야지. 약간 밀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성이 터졌으니까 상관없죠.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